자, 이제 페이지 280페이지 물권의 변동이죠. 이 물권법 총론 부분에서는 대단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적중 예상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다음 중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이잖아요.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나 단독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판결인데,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은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행위죠.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 47조와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특이하게 이해합니다.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점유 취득 시효죠. 점유 취득 시효도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어야 하지만 이것도 민법이 특별 규정을 줘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요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첫 번째와 두 번째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기억. 증여계약의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등기해야 되나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자, 왜냐하면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증여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법률행위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증여계약이 취소가 되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갑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되니까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거죠. 니은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소유권의 기속이죠.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디귿번 교환이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네요. 리을번 피상속인의 사망. 사망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상속도 법률행위 아니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미음번 법원의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비읍번 합병에 의한 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인데 이거는 상속과 법적 성격이 비슷합니다. 포괄승계죠.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이 돼서 C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B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C에게 넘어가고요. 따라서 이것도 포괄승계입니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T급 미음에서 3번이 답이죠. 2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 보시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X.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인 거죠. 나머지 것들. 자,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불법한 거죠. 말소가 불법하다는 말은 물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물권 변동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오, 맞는 점이죠.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라면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물권을 취득한 시점은 본등기한 때거든요. 따라서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매수한 토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나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팔려면 법률액이니까 이때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되죠. 등기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문제죠. 을은 2005년 1월 10일 갑 소유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 토지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을은 2015년 12월 30일을 X 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고, 2019년 2월 16일 현재까지 병은 아직 역시 미등기 상태로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죠. 자, 간단히 적어볼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지만 등기는 안 해줬죠. 또다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지만 병은 자기 앞으로 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매매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을도 소유권이었고 병도 소유권이었고 갑이 아직도 뭐인 거죠? 소유권이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질문을 보죠. 1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죠. 왜요? 금반환 원칙이죠. 지가 스스로 팔고 인도한 후에 자신이 소유자임을 이유로 을에게나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맞죠? 자, 을은 지금 인도받아서 점유하고는 있지만 소유권은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을의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 받는 것이 FM이니까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은 병에 대해 불법 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그죠? 5번, X 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자, 정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물권의 청구권은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만이 소유권을 이유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병이나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위해서 정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신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 X 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병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답은 5번입니다.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기 4번입니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자, 1번, 공유 토지 분할 청구가 판결로 확정이 됐어요.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 자, 우리가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 재판상 분할인 것.
2번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했죠? 샀죠? 매매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네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피상속인의 사망 법률행위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 이것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5번 신도시 개발 위에 토지가 공용 수용됐어요. 뺏긴 거죠. 법률행위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수용으로 정한 시기에 물권이 변동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권리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네요. 2번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잖아요. 따라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죠? 갑에게. 따라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겠죠.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했어요. 그러면 매매가 뭐가 된 거죠? 무효가 된 거죠. 합의 해지한 경우에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입니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죠. 그 다음에 또 잊지 말 것은 자 매수인이 적극적 권리 행사 일환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고 인도해 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의뢰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그러나 3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답은 4번입니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행사하는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타인에게 이전한 후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저당권 설정자도 그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다. 맞죠? 왜요?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이 되겠죠. 6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죠. 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으니까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 청구권이고 물론 채권 양도할 수 있죠. 따라서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범위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매수하다가 인도하고 처분하고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의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3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의 청구권이 되고요. 3번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죠. 그러면 이 제3자는 그 부동산을 취득했대요. 소유권이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물권은 소유권이 되겠죠. 따라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소유권이다. X가 되는 거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도 소유권입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구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다. X예요. 자, 등기신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죠.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이. 근데 등기 신청권은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죠. 다시 말하면
등기서류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신청합니까? 등기소 등기관에게. 그러면 등기청구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법상의 권리인데 반해서 신청권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권리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인 거죠. 자, 7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우리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리진 않는데, 1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률행위가 아닌 신축 사실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을은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FM은 갑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한후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FM인데, 을 앞으로 직접 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거는 중간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기 때문에 앞대가리 생략 등기에서 모두, 머리둡니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유효합니다. 뭐처럼요? 중간 생략 등기와 마찬가지로.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격려된 을명의 보전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근데 이것이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예외적으로 무효입니다. 2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가 갑에게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변경된 소유권 이전 등이 무효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 있었다면 허가가 있든 없든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자, 병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면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받아야 되는 것이 F입니다.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꼭 그러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채용 매수인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바보가 아닌다는 병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할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따라서 4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채용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해주기로 전원은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병은 FM대로 여전히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이 합의했더라도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인 이 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채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그런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자, 동산에 대한 물권이 변동되려면 인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인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의 인도, 진짜 주는 거죠. 간이 인도. 양수인, 받을 사람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부터 그 물건은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간이 인도라고 하고요. 점유 계정.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기로 계약을 하면 그것도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점유 계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양도인,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합니다. 자, 인도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현실의 인도든 간인도든 점유 계정이든 반환 청구권의 양도든 넷 중에 한 가지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 이루어져요. 1번입니다. 동산의 경우 현실적인 점유 이전이 없더라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물권적 합의 없이 공시 방법이 갖춰지더라도 등기를 했지만 그 등기가 불법해요, 허위예요. 매매 계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등기는 무효일 테니까 물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3번. 부동산의 경우 점유 이전은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다. 뭐만 하면 되죠? 이전 등기만 하면 되는 거죠. 4번.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원인 행위의 무효로 물권이 복귀된 경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X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설명하면 좀 길게 되는데 간단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물론 이때 갑에게 이미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꼭 이렇게 말소 등기만 청구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을에서 을에게 갑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이전 등기 청구를 뭐라 그러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물론 이전 등기라는 명칭은 달라졌지만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물권은 청구권이죠. 따라서 을에게 해준 등기가 무효면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죠.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인 행위의 무효로 물권이 복귀되는 경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하면 그 등기 효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죠. 요거죠.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은 자기 앞으로 직접 보전 등기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그 명의란 소유권 보조 등기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전해 주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본등기한 때거든요. 따라서 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변동 시기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 X입니다.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입니다. 본등기한 때면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은 요거죠. 등기가 무효면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3번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가등기도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가 있고요.
4번 등기는 물권의 취득 요건입니다. 따라서 존속 요건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등기하고 있으면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소유자임이 추정이 됩니다. 자, 우측에 10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일단 등기를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추정이 돼요.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되고요.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러한 추정은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고요. 가등기에 따라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1번.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등기 원인의 적법, 매매 계약의 유효함도 추정이 되고요. 등기 절차의 적법,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적법한 권리 없이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등기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하는 경우 스스로 적법한 권리 없음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됐으면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막 세금이 나와. 집게 아니래요. 그러면 소유자임을 추정받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스스로 뭘 해야 되겠죠? 입증해야 되겠죠. 4번 전등기명의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서를 위조하여 처분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현 등기인에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대리인임을 추정받게 되는 거죠. 5번. 자,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근저당권 등기예요. 그러면 적법한 근저당권자임이 추정되는데 근저당권, 저당권이 존재하려면 그 원인으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 원인 적법이 추정이 되므로 5번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상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1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 자, 이런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요두 가지 경우는 추정이 깨지거든요. 따라서 기억.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지니까요. 니은번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니까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겠죠. 니은번 대리의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맞는 질문. 일단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디귿번인데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원인인 채권의 존재까지는 추정이 돼요. 채권 발생 원인인 기본 계약까지 추정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너무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근저당권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지만 기본 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나 디귿번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에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이런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신축했다면 갑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죠. 근데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에게 등기를 해줬는데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그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하면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서 유효하잖아요. 근데 보전 등기 전에 갑 소유자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등기는 유효하긴 하지만 추정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따라서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을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1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거죠. 추정이 깨졌죠. 따라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전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